안녕하세요, 덕배이스입니다. 오늘은 악기 연주할 때 중요한 그런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 스트랩, 악기 스트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. 네, 여기 이렇게 보이는 스트랩입니다. 덕베이스 스트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, 덕베이스 스트랩은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해서 그 영국에 있는 그 수제로 제작하는 그런 핸드메이드 스트랩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유럽에서도 한 90유로 정도 하기 때문에 저가용은 아니고, 그렇다고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유니크한 그런 어떤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. 일단은 스트랩을 저도 여러 가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, 합성 수지로 된 게 되게 푹신푹신하고 편안할 때가 있는데, 연주할 때 가장 이렇게 보여지고 앉아서 연주할 때 보여지는 부분이 사실 스트랩이 되게 중요한 그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. 착용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악기 연주자를 좀 더 두각시킬 수도 있고, 또 어떤 그런 영상을 찍거나 공연을 할 때 어떤 상당히 그 어필을 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덕베이스에서 영국에서 의뢰를 해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, 가격대는 13만 5천원에서 14만 5천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이 재질 같은 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3년 정도 이상 착용을 했는데, 보통 이제 약간 이런 재질의 스트랩들,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, 이런 재질의 스트랩들이 이런 코튼으로 된 재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실크 재질 두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튼 재질의 어떤 그 제품들, 이 제품들은 보통 일반 스트랩은 조금 오래 사용하고 그러면 이렇게 옆에 오버로크 실들 같은 게 좀 튀어나오거나 변질이 일어나는데, 덕베이스 핸드메이드 스트랩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뭐 5년을 쓰든 최소 5년 이상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. 지금 이 스트랩도 뭐 이 실크 재질을 쓰고 있는데, 이게 뭐 바깥으로 부스러지거나 그런 현상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평생,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고, 착용감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 어깨 넓이 스트랩이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무게를 버틸 때 중요한 게 어깨와의 그런 어떤 간격인데, 이 스트랩을 제작한 회사 그 오너가 기타 연주자이기 때문에 연주자 입장에서 이 어깨에 닿는 부분을 잘 이렇게 매칭을 한 것 같아요. 두께는 얇습니다. 이 뭐 넓이도 그렇게 그냥 일반 팬더 스트랩이랑 똑같은데 착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포데라나 이런 어떤 무거운 악기들은 좀 더 기능성이 좋은 스트랩을 써야 되지만, 그냥 뭐 락밴드를 하시거나 또 그냥 일반 그런 한 4kg대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죽 부분이 인가구로 이렇게 새겨져 있지만, 가죽 재질이 그 야구블러브 같이, 야구블러브 처음에 사면은 이렇게 그 오랫동안 길을 들여서 이렇게 막 빡빡하게 돼 있는 그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,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그 스트랩 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딱딱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사용할수록 이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이 주름 같은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빈티지스럽고 멋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. 이 재질이 이제 베지테리안이라는 그 가죽 재질인데, 야구 글러브의 어떤 그런 재질이랑 굉장히 비슷하고, 착용감뿐만 아니라 여기 이 악기 엔드핀에 딱 걸었을 때 빠지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트랩, 제가 착용하고 있는 스트랩은 네, 지금 3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공연, 항상 제가 이걸 착용하고 연주를 하는데 뭐 문제가 전혀 없고, 이 가죽 재질을 보더라도 보시면 예, 되게 주름이 이쁘게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.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트랩인 것 같아요. 물론 뭐 디자인과 기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한 개쯤은 소장하고 있어도 되게 좋은 액세서리인 것 같고요. 그리고
악기가 바뀌거나 뭐 기타나 베이스나 어쿠스틱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쯤 구입을 해놓으시면 소장 가치도 있고 디자인도 이쁘고 뭐 변질되거나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악기 연주자를 디자인할 수 있는 악기 연주자를 디자인해줄 수 있는 또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랩입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덕베이스에 방문하셔가지고 악기랑 직접 매칭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3년, 5년, 10년 뒤를 봤을 때는 그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또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액세서리입니다. 덕베이스 핸드메이드 스트랩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가지고 악기를 직접 가져오셔서 매칭을 해보셔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